네, LA 한인 회장 임기 오는 6월 말까지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선관위가 구성돼 한인 회장 선거에 따른 일정이 시작돼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 한인 회장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이제 겨우 석 달밖에 남지 않은 제34대 LA 한인 회장 임기. 벌써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어야 하지만 올해는 모든 일정이 코로나19로 중단됐습니다. 이제는 한인회장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등으로 사실상 선거 관련 활동이 어려운 만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아무래도 5월달 선거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도 지금 세이프인데 그다음에 5월달에 선거 준비가 도저히 안 되니까 한인회장 선거는 당연히 연기해야 될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 없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연기한 뒤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걱정하고 불안하니까 선거를 좀 연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되는 그 시간 안에서 또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일정대로 한인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편투표나 온라인 전자투표 같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선거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등록을 받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A 한인회는 행정명령이 완화된 이후 이사회를 통해 차기 회장 선거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